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전구가 있는 곳, 우리나라 1호 휴대폰을 볼 수 있는 곳, 해외 국빈들이 방한하면 꼭 들린다는 바로 이곳은 궁금하면 이리오시. 자아를 빼라고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학예와 콘텐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지라고 합니다. 홍승지라고 합니다. 지금의 전자산업을 있게 한 발명품들이 바로 이곳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 모여 있습니다. 세상을 바꿔왔고 또 바꿔나갈 그런 혁신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뮤지엄 공간에 대해서 이제 좋아해 주시는 관람객분들도 많으세요. 개관한 지 10년째라고 말씀을 드리면 10년이 된 곳인지 몰랐다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180여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일반 관람객뿐만 아니라 대통령, 총리, 국왕, 공주 등 총 23개국의 국빈들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뮤지엄 로비로 들어오시면요, 5층까지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은 삼성전자의 사업장 전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첫 전시관인 발명관 시대 들어가는 순간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이건 스폰데요.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스폰데요? 1관 같은 경우는 전기의 발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전자산업의 시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혁신의 시대라고 해서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바일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이제 본인들이 봤던 옛날 TV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좋아들 하세요. 심해서만 볼 수 있는 추억의 그 시절의 가전제품 뭐가 있을까요? 매트릭스 폰이 저희 박물관에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매트릭스 영화를 위해서 제작이 됐던 핸드폰이고요. 저거 내가 썼던 건데, 저거 내가 봤던 TV네? 추억을 이제 공유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게 박물관이 존재하는 이유인가? 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제품관으로 내려가게 되면 삼성전자가 콜라보했던 블랙핑크 톰 브라운 에디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역사가 한 곳에 모여있는 역사관도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처음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에 왔을 때 제가 만져보지 못했던 사료들, 그리고 즉 소장품들이 많았던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어떤 신기한 사료가 있을까요? 심해 오면 에디슨 전구가 있죠? 자아를 빼세요. 에디슨이 발명한 최초의 전구가 있고요. 최초로 인류가 전기를 담아낸 병, 라이덴병이 있고요. 정전기를 동전기로 바꿔준 볼타전지가 있습니다. 마르코니의 무선전신기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용화된 세계 최초의 무선 핸드폰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모두 관람하러 오세요. 기증품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요. 손수로 장만했던 고 앙드레김 디자이너분이 직접 디자인한 하우젠 세탁기와 에어컨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의미 있는 기증품이 하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980년대 말에 이제 구입을 하셔서 3대가 사용했다는 이제 삼성 냉장고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기증해주신 제품들은 그분들의 삶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뮤지엄이라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과학창의재단에서 교육 기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호기심이라는 간단한 과학 원리를 어린이들이 아주 재밌게 체험을 하고 있답니다. 평일에는 일반 관람을 오픈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은 평일도 투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꼭 도슨트 투어를 신청하셔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찍고 재미있게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많이 찾아주세요. 혜진님 덕분에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혜진님 덕분에 너무 촬영을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